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명은 김인수, 리처드 케. 그 당시에 유엔군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미 8군 8140 특수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나가서 역사를 증거할 증인이다. 그를 전쟁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조금 전 들었던 목소리 주인공 6.25 한국전쟁에 미군으로 참전한 한국계 미국인 리차드 할아버지였습니다. 요즘 북한 그리고 통일 관련 이야기하려면 참 무겁죠. 세상이 어렵습니다. 침략의 야욕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젊은 군인들이 마주했던 현실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전쟁 일으키지 말고 전쟁 없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 참전 군인의 말 귓가에 맴돕니다. 요즘처럼 또 뉴스에 그런 위기가 보도되는 때도 없죠. 평화는 전쟁의 반대편이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가장 앞에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 이야기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남남북녀? 남 앵커, 북 아나운서. 결의말 뉴스. 네, 같은 듯 다른 말, 결국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인데요.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결의말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결의말 뉴스 함께하고 있는 방송원 주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우성 앵커님. 네. 저희가 이 결의말 뉴스를 계속 같이 하면서 저도 약간 이제 북한의 억양, 언어, 뭐 방송 쓰임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있는데 우리 주영님도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이제 와이텐나드 어느 코너를 진행하고 있으면 저분이 과거 북에 있었던 분인가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 기회가 되면 우성 씨랑 네. 같이 한 코너를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이거야 원 시간이 아니라 뭔가 그런 뉴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갑자기 드네요. 다음 주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되는데요. 당초 지난해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었죠.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 이유로 사실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석을 못하기도 했었고 또 안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선수단을 네. 파견한다라는 건데 우리 민족만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남북을 네, 막론하고요. 맞아요. 북한 사람들도 축구는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고 피파 월드컵이랑 생중계를 해줄 때는요. 잠을 네. 자지 않습니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해외로 나가는 북한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제일 먼저 호텔방에서 하는 일이 축구 채널을 돌려보는 겁니다. 축구 보고 싶어서. 네. 북한에서는 중계를 안 해주니까요. 이야, 북한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나 뭔가 이런 걸 보여주면 관객석에서 박수는 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굉장히 좀 엄숙하게. 잔잔해요. 저는 그래서 아, 축구들을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정말 해외 나가면 호텔방에서 축구부터 찾아볼 정도로 축구, 남북이 모두 좋아합니다. 축구 관련된 용어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소리가 나올 때 모두들 주먹을 불끈 쥡니다. 슛! 차넣기! 음절이 많아서 좀 그 느낌이 안 나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코너에서 슛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 코너에서 차넣기라고 하면 약간 지금은 슛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것도 바뀌네요.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패스. 연락. 연락. 네, 이건 좀 이상한데요. 골키퍼. 문지기. 문지기. 문을 지킵니다. 문지기. 아 알겠습니다. 헤딩. 머리 받기. 코너킥. 구속차기. 오프사이드. 공격 어김. 이거는요. 오프사이드가 사실 어려워요. 네. 네 우리 AD도 오프사이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격 어김 그러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공격수가 나가다가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네, 반격. 아, 이게 좀 이거는 공격 어김 나쁘지 않은데요. 미드필더. 중간 방어수. 핸들링. 손다치기 반칙. 손다치기. 이거 되게 낯서네요. 자, 페널티킥. 11m 벌차기. 와. 이렇게 중계를 들으면요. 제가 만약에 라디오 중계로 축구 경기를 듣는다.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아, 알아듣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제가 요즘 이강인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축구 사랑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가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북한 스포츠 공식 용어로 우리 북한 방송원 주영씨. 저희가 너무 고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청취자들은 즐거워하시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후반 30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각 일본 선수의 핸들링으로 대한민국 팀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강인 선수 긴장된 모습. 자, 슛 골인. 정말 진짜 같아요. 저 가슴 뭉클했습니다. 네, 자, 방송원 주영씨가 북한식으로 읽어드립니다. 경기 후반 30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각 일본 선수의 손 다치기 반칙으로 대한민국 팀에게 11m 벌차기가 주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강인 선수 긴장된 모습. 자, 차넣기 골인 됐습니다. 아, 잘하시는데요. 굉장히 이해되었죠? 예, 이해도 되고 아, 네. 느낌이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골인은 또 같군요. 그렇죠? 골인. 네. 완전 생소한 북한말이다라기보다는 영어를 그냥 한글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약간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 북한과 박정희 대한민국이 체제 경쟁했을 때 우리도 우리말 쓰기가 꽤 강조됐었어요. 그래서 마니걸스라는 대중 가수가 나왔는데 토끼자매로 이름을 바꾸고요. 귀엽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축구 용어도 많이 변하고 국제 표준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젊은 세대는 쉬어대야 네. 되는데 갑자기 차넣기 이런 뭘 잘로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아, 기왕 축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 표현은 꼭 배워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몰리는 축구팀의 문지기 신세. 축구와 관련된 속담 같아요. 예, 표현입니다. 네, 어떤 뜻일까요? 몰리는 축구팀의 문지기 신세. 정말 소나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골키퍼의 절박한 사정인데. 진퇴양난. 아, 도망갈 수도 없는 문지기 신세. 사면 초과. 설상가상. 예, 몰리는 축구팀의 문지기 신세. 오늘도 정말 재미난 말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 씨. 감사합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우리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네, 북한이 신청한 김치 만들기가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 젓갈도 다섯 가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오신 북한민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김치라 좀 젓갈 양이 전라도 김치보다는 적고요. 북한에서 이런 장갑도 없이 손으로 맨 손으로 다 시쳤어요. 이런 이렇게 불면서. 개성시의 특산 음식인 보쌈 김치입니다. 보쌈 어떻게 보면 거의 백김치 비슷하게 만드는 게 평양김치예요. 네. 김정은 동지께서 유경 김치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김치 없이 못살아. 네, 벌써부터 입맛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인데요. 김치는 음식이 아니라 사실 김치로 왔을 때 음식은 비로소 문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치는 정체성이죠.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사실은 살고 먹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음식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음식은 정말 인문학이다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요. 김치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초대석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음식도 북한 음식과 사람에 대한 에세이 책을 발간하신 분이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울컥할 때가 있다의 저자 위영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런 책을 만드신 작가도 대단하지만 이 책이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김성신 문화평론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진 선생님은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요. 와이튼 라디오에서도 방송을 많이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전문가 한 분 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작가님, 책 제목이 요즘 트렌드가 좀 긴 제목이 유행이에요.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제목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딱 느낌이 그렇게 왔습니다. 일단은 책 얘기를 먼저 좀 작가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소개도 짧게 해주십시오. 아, 네. 그 좀 제가 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외롭고 또 고독하고 또 어디도 이제 갈 곳이 없는 그런 이제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힘들 때 그때 고향 음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에서 먹었던 음식들. 예, 예. 네. 특히 이제 함경도 명태김치는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걸 먹으면서 기운을 차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에서는 너무 어렵게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참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좀 재수롭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아, 음식이 예. 그리움도 달래주고 힘들고 지친 나를 일으켜도 세워준다. 많은 분들이 친정 엄마의 음식들 먹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음식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거나 뭐 방송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정제돼서 음식과 경험과 삶에 대한 이야기 뭐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뭐 남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이 책 나오기 훨씬 전부터 원고 상태에서 봤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저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이 그 통일부 산하의 남북 하나재단에서 있죠. 예. 지난 202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남북 통합 문화 콘텐츠 창작 지원, 공모 지원, 네.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네. 심사를 보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원고의 완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글을 좋아요. 예, 네. 잘 쓰기도 하셨고, 기획 컨셉도 좋고, 감동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 북한 음식 먹어볼 수 있는 네. 실용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도와드릴게요 이랬더니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한 몇 개월 지나서 실제로 저한테 예, 네.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내게 됐죠. 사실 글쓰기는 박사님이시니까요. 북한학 네. 박사신데요. 음식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아까 저는 기운도 없고 마음도 안 좋은데 명태김치 먹고 기운 냈다 이 말에서 정말 음식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가 아니라 명태김치는 무슨 맛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1차원적이었는데요. 김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치는 이를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김치 없인 못 살아 이 노래도 앞에 들었지만 김치는 한국인한테 약간 정체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우리나라 거야라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말하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어떤 김치를 가장 좋아하시는지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함경도 명태김치를 제일 좋아하죠. 네. 네. 아, 내가 익숙한 김치. 선생님은요?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요. 네네. 부모님이 이제 경상도 쪽이시니까 네. 이제 주로 그쪽을 어릴 때부터 먹어와서 경상도식 김치를 좋아하는데 다 그렇죠. 다르거든요. 네. 네, 조금씩 다 다른데. 심지어 집집마다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구 쪽 예, 김치를 좋아합니다. 명태김치 궁금한데요. 이거 뭐 어떻게 생긴 김치입니까? 이제 명태를 넣고 만든 김치를 함경도 명태김치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거의 이제 이게 함경도 명태김치를 반년 식량으로 먹었거든요. 아. 네, 명태를 가공해서 김장하기 전에 하루 네. 이틀 전에 예, 그 양념을 해서 예, 명태를 재워놓습니다. 먼저. 예, 네. 먼저 재워놓습니다. 예, 그리고 김장하는 날 같이 배추와 버무리는데 그 이유는 배추와 무를 저기 배추와 이 그 명태를 같이 버무리면 이 속도가 발효 속도가 네. 예, 맞지 않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그 생선이 조금 늦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같이 버무려서 김장을 해서 덕에다 놓고 한 3, 4일 지나면 그러면 이제 그 좀 내려가거든요. 김장이 좀 내려가요. 네. 그러면 이제 육수나 그런 이제 물을 이제 만들어서 소금 삼삼한 소금물을 만들어서 네. 이제 붓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김치와 다른 게 이제 북쪽에는 물을 좀 많이 넣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물로 국수도 이제 그렇죠. 먹기 때문에 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쫑한 맛이 나는데 그 쫑한 맛은 이제 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남한보다 무를 많이 넣고 북쪽의 무가 좀 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 쫑한 맛이 납니다. 이게 예. 저는 이 설명을 네. 사실 저도 명태 그 김치가 궁금해서 네. 지금 말씀대로 명태 김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명태와 발효 속도 때문에 그게 철칙이더라고요. 네. 최소한 2, 3일은 명태가 먼저 네. 발효가 시작돼야 되고 야. 이렇게 해서 합쳐져야 되는데 그 김장하거나 뭐 김치 담글 때 기본적으로 3, 4일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몇 달을 먹잖아요. 아까 네. 반년 식량이라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 그 맛과 중간에 딱 적숙기의 맛과 나중에 이제 묵은지가 되면 또 이렇게 저렇게 먹습니다. 시간을 가르쳐주는 음식 같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쩡한 맛이라고 했는데 사실 북한이나 황해도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도 알고 있는데 쩡한 맛 이런 표현하는데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봐서. 선생님 드셔보셨죠? 네. 자, 대구 김치를 먹는 서울 김성희 선생님. 명태 김치 무슨 맛인가요? 야, 그거 어떻게 설명하죠? 근데 정말 쩡하다라는 표현이 저는 정말 완벽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거는 근데 그냥 아, 맛을 보지 않고 그냥 쩡하다라는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부터 들으면 아마 그러니까요.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시원하면서도 후련해지는 느낌이 함께 있다라는 아, 거죠. 네, 그래서 깔끔하네요, 뭔가. 예, 그래서 혀끝만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심정적으로 마음까지 가슴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아마 쩡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어요. 동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속초에도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이 아바이마을을 만들었지만. 이 바다를 보면 시원하고 뭔가 짭조름한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네. 명태 김치를 먹으면 우리 위원금 작가님께서는 하, 고향 바다에 왔다 이런 느낌인데 명태 김치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정말 울컥하는데요. 네. 명태 김치 하면 저희 가족이 먹었던. 가족이 정말 호기지게 먹었던 또 맛있게 먹었던 그리고 담궜던 그 기억이 다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명태 김치는 정말 그리움과 추억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김치가 왜 우리만 하더라도 이미 생활 속에서 김치를 이렇게 김치를 담는 양이 전체적으로 작아졌어요. 맞습니다. 많이 먹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먹는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 김치를 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이웃 마을 맷집에서 예. 김장을 함께 담는다 할 때 예. 아예 뭐 거의 트럭 한 트럭 정도 해서 막 500포기 뭐 이런 식으로 김장을 예.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예 김장의 그 어떤 의미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요. 명태라는 뭐 유명한 노래도 있지만 들어보면은 이 명태가 나는 함경도 지방에서 명태 김치 담글 때는 마을 축제였겠네요. 예예. 좀 힘들죠. 축제라기보다. 노동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힘듭니다. 춥고 손실이로운데. 춥고 손실이고. 그래도 해야 하는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이제 하는데, 이제 소금도 부족할 때는 한 집이 담근 물로 또 다시 이렇게 고기 두세 번씩 조려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 같이 또 협력하기도 예, 예.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규모가 되면, 맞습니다. 이웃이 같이 하지 않으면 그냥 네. 가정별로 이 단위별로는 김치를 담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김성신 문화평론가께서는 뭐 출판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공유되고 나눠질 수 있는 지식으로 생산되도록 책을 만드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음식이나 이런 경험은 굉장히 모두가 공유하기 쉬운 주제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나 또 북한에서 왔지만 여기서 성장하는 분들이 음식으로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풀어내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김치를 담고 있는 책들의 기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뭐 김장의 기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학술적으로도 네. 어디를 기점으로 잡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논란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그 이규보가 네. 쓴 그 시에 보면 그 시에 나온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를 장에 담그거나 소금에 절인다. 이런 내용이 네. 이규보의 시에 나오는데 이 이규보가 살았던 시절이 1168년에서부터 1241년 1241년에 낸 그 동국 이상국집에 또 김치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예, 예.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친에도 궁금하고 또 영채 김치는 정말 이걸 읽으면서 먹고 싶어 미치겠네. 제가 음식 욕심이 많은 게 아닌데요. 예. 정말 이게 무슨 맛일까. 쌉싸름해. 뭔가 갓김치 비슷할 거라고 하면서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책 보시면 아실 텐데 영채 김치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저 영채 김치는 저는 중부 지역이 이제 제 고향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는 영채가 없습니다. 영채는 백두산 그 화산재에 심어져서 네. 우리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어떻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물과입니다. 아, 냉이 나물과인데 예, 미나리처럼 향이 나는데 그것이 좀 독특한 향이 알싸하고 아. 독특한 향이 나는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백두산 그 화산지에서 심어 그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네. 중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걸 가져가서 거기서 심어서 지금 재배해서 먹는데 이 한족 중국 쪽들은 이제 그걸 안 먹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그 것이다 이렇게 하는 네. 그,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김치가 예. 마치 설명을 들으니까 아리랑 같습니다. 막 미래랑 미량 아리랑 불렀는데 예. 노래가 신나니까 광복군이 군가로 예. 쓰고 뭐 이런 건데요. 예. 결국은 정말 문화적 DNA 차원으로 봐야겠네요, 선생님. 많은 변형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문화가 담기기도 하고 저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탈북자분들을 먼저 온 뭐 통일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북한에 관련된 음식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위원금 작가님 같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먼저 남한에 이렇게 소개가 맞습니다. 되고 또 이 안에서 또 다시 섞이고 또 이 안에서 다시 파생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문화적인 말할까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맞습니다. 네. 시간을 계속 이어가거나.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김성진 선생님과 유영금 작가님 같이 모신 이유가 그냥 김치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김치라는 음식, 정체성과 이어서 문화, 세대, 이거야원 최초로 세 명이 지금 방송을 보통 한 분씩 나왔는데.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작가님 책에서도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김장 문화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그 문화를 보기 전에 김장에 관련된 책 일부분을 좀 작가님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네. 남북이 분단되어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김치를 좋아하는 음식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담그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에 공동 수도가에 모여서 품앗이처럼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김장했다. 니네 집 김치가 맛있네 하고 채점하면서 먹었다. 쫑한 맛, 가슴을 간통하는 이 맛은 몸이 기억하는 언어다. 김치의 맛이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위안금 작가 얘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꼭 말과 정치로 소통하지 않더라도요. 남과 북의 이 장벽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좀 남과 북의 김장도 다를 것 같은데 여기 와서도 이제 김장을 하셨나요? 1월 중순이나 2월 달에 열면 이렇게 살얼음이 가 있거든요. 아~ 어떤 때는 이만큼 얼었을 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김치물이 세 번 얼러갔다 내려오면 네. 발효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있는데 정말 신비하고 그 정말 너무나도 이제 그렇죠. 예, 살아있죠 정말. 예, 그걸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눈 오는 날에 꺼내서 네. 예, 서령에다 담아가지고 저기 장독도에서 김치 좀 가져와 이러면. 꺼내러 간 사람이 일단 특권이 있잖아요. 예, 한 줄 쭉 예, 찢어서 예, 맛볼 맞습니다. 수 있는. 예. 정말 계속 예. 얘기하는 내내 언어나 문화가 아니라 저는 계속 배가 고픕니다. 너무 맛있겠는데. 살얼음이 얼었다는 것에서 더 예. 입맛이 돌았습니다. 예. 위안금 작가님과 이제 이 책이 네.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특별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보통 지금까지는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위안금 작가님은 지금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본인이 음식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북한의 음식 이걸 더 온전히 연구하는 입장에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스탠다드 기준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사실은 뭐 백석 시인도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글로 공감 가게끔 음식을 문화적으로 경험으로서 표현해 놓으면 사실은 직접 맛보는 것과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언어로서. 그렇죠. 아까 네. 김치가 언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통일이나 분단이나 탈북이나 사람들이 부르는 무언가도 생존의 인문학이다. 먹고 살려고. 내가 먹었더니 내가 살아나네. 이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 또 이렇게 글을 쓰고 김치 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을 하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글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걸 글로 풀어내고 다른 사람이 읽어주고 또 이렇게 공감해 준다는 게 저한테는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 있다면 저는 영인에 있는데 영인에 이제 함경도 네. 명태 김치 공장을 짓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구매하겠습니다. 미리 예약 좀 할게요. 네. 뭐 탈북 작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위상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탈북과 관련돼 있는 문화 콘텐츠들의 수준이 네. 이만큼 올라간 거죠. 야. 그래서 이제는 그 기대치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위안금 작가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삶, 좀 더 자유로운 삶, 민주주의가 있는 삶, 말하자면 네. 이런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 있나? 나는 그래본 적 있나? 근데 저 이분들은 다 그렇게 왔죠.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용감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부분, 존경심 이런 것들이 저는 먼저 전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북한의 음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저 그냥 되게 신기하네 이런 관점에서 조금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네. 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경청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는 꽤나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생각할 문화가 되었다. 우리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김성진 선생님의 분석. 저도 동의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밥 얘기 김치 얘기로 입맛 돋을 줄 알았는데 끝은 또 묵직하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뒀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금 작가 김성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거야 왕 우리들의 넘버 원.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황해남도 주둔 사군단에 입대해 종종 임무로 피아노와 아코디언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피아노를 원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기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배신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1998년 1월 21일 저는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네, 현재를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넘버원. 정말 이 시간에 많은 넘버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이한데 대단한데 이런 분인데요. 오늘은 음악과 관련된 넘버원을 제가 모셨습니다. 탈북 1호 작곡가 음악가입니다. 김영남 NK예총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은 모셨는데 이렇게 또 음악 관련된 분들을 모신 건 처음이에요. 아, 예.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저는 북한에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다 1998년 온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2002년에 우리 월드컵 하는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네. 네. 북한 내에서는 음악을 한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특수한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거기도 좋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이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 좀 특별한 이제 그런 이 종류면서도 성분과 토대가 좋고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쉽게 접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그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약간 좀 아이러니, 하죠. 특별히 이제 피아노를 이제 그, 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피아노 실물을 못 본 분들도 많은 것이죠. 아, 예. 그래서 네. 이제 음악을 이제 작곡을 하고 이제 큰 음악가가 이제 되려고 하면 꼭 이제 고만악기 이제 피아노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피아노는 이제 학교 때는 꿈을 못 꾸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이제 음악 수업과 네.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게 좀 아코디언 쪽이에요. 네. 이제 아코디언도 좀 그 정말 백이 있으면 좋은데 백이 없으면 음악 선생님한테 정말 졸라서 네.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병사 시절에 이제 작곡을 해서 그 중창을 이제 유성 중창을 이제 네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당선이 됐어요. 이야, 상 받으셨네요. 부족하든 간에 어쨌든 음악을 만드셨고 그걸로 많은 국가 단위 경쟁에서 상도 받으셨습니다. 실력 있는 음악가고 북한에서도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럼 북한에서 대접을 잘 받을 거 아닐까? 그것도 국조에 따라서 이 창작가들은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김정일 때는 좀 괜찮다고 했지만은 네. 그게 그러나 뭐 중산층에 뭐 들어가겠냐 하여튼 그런 쪽입니다. 예. 그 지방에 이제는 창작가들은 그 많이 좀 힘든 그런 상태라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와서도 일단은 작곡하시고 음악도 발표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네. 이제 아, 바닥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됐으면 바닥 생활이요. 왜냐하면 하바닥 생활을 해야지 네. 이제 그 이 문화도 좀 알고. 네. 전부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 닥치는 대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유 대리점에 가서 이제 우유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서 낙원산 가서 피아노 조율을 좀 했어요 제가. 네.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했는데 아,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도무지 제가 4인 가족인데. 아. 이 생활이 안 되는, 그, 이제 그것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낙원 상가, 그 악기 상가에 아코디언. 네네. 그 가게 가니까 아코디언이 너무 비싼 거예요. 피아노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있는데, 아, 이게 너무 비싼데, 그래도 한번 뭐 연주 한 번씩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래요. 네. 그래서 해서 내가, 저는 이제 뭐 했으니까 화음도 네. 짓고 이제 하니까, 거기 이제 그 사장님께서 보고, 아, 선생님 이거 하게 되면 이거 돈 벌 수 있다.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돈을 보내야 하니까, 아예 아코디언 선생님이 부족하다. 아. 그럼 이제 나만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나만 음악을 모르잖아요. 네. 고등중학교, 중학교 있는 책들을 좀 확보를 좀 하고, 독서실에 가서 좀 확보를 하고 해서, 야. 거기서 이제 동료들 다 이제 수집을 했죠. 독학하신 거네요, 또. 아, 또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이제 정서와 나만의 이제 음악을 내가 지금 이해하는 데는 10년이 걸렸다고. 네. 4번 대학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체계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일주일 만에 76강의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계속 이제 오버를 시켰는데 저한테 아마 뮤직필드에서 배운 분들 한 몇천 명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어서 아코디언 교본 만들고 여러 가지 장르로 해가지고, 9권을 만들었죠. 예. 정말 여기 와서도 그냥 생계를 위한 일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든 음악으로, 북한에서도 여건이 안 좋았지만 어떻게든 결국 음악으로 상까지 받을 만큼 결국은 음악을 향해 계속 그 길이 이어져 왔고 또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음악은, 좀 딱딱하고. 네네. 행진조며 그래도 경쾌해요. 네. 우리 남한 음악은 부드럽고. 네. 정서적이고. 뭔가 추상적인데 많은 분들이 아, 끄떡끄떡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사랑의 미로하고 이제 만남 정도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음악에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하물며 남북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김영남 음악가의 인생을 노래하는 작품 하나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제목이 어떤 느낌일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까지는 제가 뭐 그 탈북민들이 이제 한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찌됐든 여기서 정착을 해서 네.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향에 갈 수 있는 네. 그런 좀 뭐죠? 그러니까 좀 낙천적인 그런 노래를 예, 작곡하고 싶습니다. 뭔가 따뜻한 희망의 음악을 만들 것 같습니다. 또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있죠. 네네. 유튜브 다 올랐어요. 음악가 탈북 1호 작곡가 김영남 선생님의 음악도 많은 분들 또 사랑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16년도에 한국에 원 이정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아, 혹시 너에 대한 얘기냐 하면서 하필이면 그 예약성이라는 게 캐릭터 설정상 뭐 교실에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것 같은 좀 똑똑한데 괴짜 같은 친구의 목소리랑 비슷하죠. 최민식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본인의 이야기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 현실판으로 지목된 젊은 수학자 이정호입니다. 계산이 중요합니다. 생각 그냥 공식 한 줄 딸랑 외워서 풀어버리면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수학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걸 풀기 전까지는 수학을 잘해도 탈북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현실이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도 공식은 없고 풀어가야 하는 의지와 이야기만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공식이 없어요. 그걸 만들어 가는 거지 공식을. 인생에도 어떠한 공식들이 인간으로 태어났고 뭐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일일이 점점 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젊은 수학자의 이야기. 세상에 공식도 정답도 없다라는 말 같습니다. 평화가 공식이 되는 한반도 꿈꾸면서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OST 중에서 한 곡 파이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꿈꾸는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